안녕하세요. 초록수빈이에요. 아이고, 제가 몰랐는데 베란다 한쪽 구석에 콩나물 제가 그 심어 놓은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문득 이렇게 그 베란다, 안방 베란다요. 그쪽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이 콩나물이 다 무너져 내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콩나물 물을 자주 줘야 돼가지고 물도 주고 했는데 한쪽이 완전히 막 축축하게 무너져 내려가지고 지금 요렇게 한 포트 살려봤어요. 이거 뭐 살지 뭐안 살지 모르겠어요. 남은 거 그냥 조금 살아있는 거 이렇게 완전 이렇게 다 마르고 막 병충해도 왔더라고요. 근데 살기를 바래봐야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나 하고 지금 남은 것들 지금 물 이렇게 담가놨어요. 속상해. 그리고 좀 이제 뿌리가 이렇게 난게 있더라고. 뿌리 난 거는 이제 다시 심어주려고요. 아이고, 지금 콩나물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세네시오 라디칸스고 요거는 이제 줄기가 붉은색이에요. 꽃은 똑같은데 이거는 루비 네클리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루비 네클리스가 약간 추워서 그런지 베란다에 있어가지고 거의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다시 심어주려고요.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하는 건데 이제 이 콩나물 종류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너무 잘 자라는 애들이라서요. 이렇게 되니까 조금 속상합니다. 흙을 이렇게 채워줬고요. 장소가 이제 부족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심어주려고요. 잘 보고 뿌리가 이렇게 났네요. 정말 속상하네요. 베란다 이렇게 넓게 자리 많으신 분한테는 그냥 드리고 싶어요. 얘들을 살리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이 드네요. 베란다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 구석에 이렇게 있으면 잘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무너져 내린 걸못 봐가지고 이게 늘어지니까 여기 뿌리가 이렇게 난거 보니까 이쪽이 뿌린 것 같아요. 여기는 잎이 나고 이게 늘어지니까 어디가 앞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쪽에 근데 뿌리가 있어가지고요. 이쪽으로 한번 심어줄게요. 제가 이쪽으로 심었는데 뿌리가 여기 쪽으로 나서 난걸 보니까 여기가 아래쪽인가 봐요. 아유, 이건 많이 말랐네요. 여기가 뿌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뿌리 있는 쪽으로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다 이렇게 삼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생긴 거 보니까 이쪽이 아닌가 봐요. 근데 새싹도 나네. 여기 뿌리 옆에 뿌리 있어서 이거는 옆으로 누워서 어떻게 심어봐야겠어. 뿌리 쪽은 뿌리만 세워서 뿌리가 있어가지고 새싹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렵네요. 옆으로 이렇게 놔줄게요, 그냥.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좀 밑에가 거의 다 무너졌어요. 추워서 그랬나? 추워서 이제 뿌리 발달을 못하고 다 무너진 것 같아. 이 정도 이렇게 말랐으면 포기해야 될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살려주고 싶어요, 저 어떻게든. 건강하지가 않으니까, 아래 부분은 버리고, 건강한 쪽으로만, 뿌리가 이제 남은 부분만 이렇게 조심스럽게 심어주려고. 그리고 밑에가 이렇게 화상해버렸어요. 여기는 뿌리가 많이 났어요. 옆으로 심어주려고 루비인데
하고 좀 빡침할까 생각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아, 제가 잘 못 돌봐줘서 이렇게 된 거니까. 아이고, 너무 속상하네. 나머지는 가망이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렇게 봤는데 좀 무르고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있는 애들만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깍지벌레가 생긴 게, 와, 진짜 너무 속상하네요. 루비 이거 하나 될 것 같아요. 뿌리가 있어가지고 한번 심어볼게요. 아, 이미 깍지벌레가 여기 다 생겼을 것 같은데, 아유, 불쌍해서 어떻게 못하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너진 루비 네클레스랑 세네시오 라디칸스 발견해가지고요, 다시 이렇게 긴 롱분에 심어서 잘 지켜보려고요. 이게 늘어지는 아이 되니까 약간 걱정이 되는데 잘 지켜봐야죠. 깍지벌레가, 아유, 깍지벌레가 여기서 생겼네요. 자꾸 제가 신경을 못 써준 화분에서 이렇게 병충해가 방제를 깍지약을 사서 한번 해주고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